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이렇게 덥고 답답한 날은 수도가에서 펌프로 길어올린 시원한 물을 등에 끼얹는 등목 생각 간절합니다. 이젠 사라져버린 풍경이지만 예전엔 마당에 놓인 그 수동 펌프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 미리 물을 한 바가지 정도 부어야 합니다. 바로 마중물인데요.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경제 상황을 개선할 마중물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경제도미노에서 브렉시트 여파와 또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 등의 내용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단통법 개정과 폐지 논란도 뜨거운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마중, 참 정겨운 단어인데요. 물 한 바가지가 시원한 물줄기를 부르듯 조금 수고로운 노력이 더 큰 결실을 주면 좋겠습니다.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전엔 핸드폰도 쇼핑하듯 이 가게에 저 가게에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따라 값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만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실효성도 좀 궁금하고 결국 내게 돌아오는 건 없고 통신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단통법 성과도 점검해보고요. 자체적인 개정안도 검토할 계획인데 청와대에서까지 이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둘러싼 문제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단통법 도입때도 사실 취지가 워낙 뭐 취지 자체만 놓고 보면 옳은 말이지만 광범위에서 애매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분합니다. 쟁점 또 문제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우선 실효성에서요. 네. 그 제조회사들은 뭐 당연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LG전자가 LG유플러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금을 없애달라 뭐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제조회사들한테 명백하게 그 물건에 대한 자기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뺏어버렸으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그 판매점들이 한 2천여 개 이상 폐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네. 가격을 동일하게 하면 이 통사들의 직영점 그 쾌적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직영점에 가서 사지 영세한 판매점에 가서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남는 거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소비자하고 이 통사인데요. 네. 소비자들한테 그럼 이게 좋은 거였냐? 이게 이제 그 규제 당국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단통법은 소비자들하고 판매점에 가든 돈을 이통사한테 넘겨준 아주 대표적인 악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게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게 타당하냐. 네. 우선은 이 법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값을 깎아주는데 깎아주지 말라고 한 법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사실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법이 있고요. 되게 이게 만약에 이 통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다 기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단말기는 사실은 그 통신위원회나 방통이나 미래부가 과연 이거의 가격을 통제할 권한이 원래 있는 상품인가에 대한 논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회가 법을 통과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단말기는 그냥 제조품이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통신위원회 방통위가 가격을 규제하는 건 통신 가격을 규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통신에 필요한 이 주파수를 정부가
특정 기업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규제할 권한이 있는 건데, 단말기를 요금 규제하는 건 사실은 그 다른 나라에서 근거가 잘 없는 거고요. 세 번째, 네. 이 법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기업들이 소비자의 후생은 생각 안 하고 정부 규제를 통해서 자꾸 이제 경쟁을 안 하려고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무분별한 그런 규제가 많거든요. 네. 책값 못 가게 그렇게 해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경제 운영에서도 시장의 기능에 너무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실효성과 타당성, 즉 이 법이 실제로 좀 기능을 발휘하느냐, 또 원래 그 개선하려고 하자는 불합리 그 자체를 정확히 개선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건 뭐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 기재부와 청와대에서도 상한제 폐지가 옳다라고 하는데 방통위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은 아이폰 점유율이 올라간 이유도 이런 방식의 불합리한 어떤 규제라든지 지나친 어떤 간섭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역시 또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조사가 제품을 내놓고 한 1년 반 이상이 지나야만 이제 그 지원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이전에는 다 상한선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어떤 게 지금 제품 판매를 하고 있냐면 갤럭시 최신폰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줘주거든요. 그렇죠. 공짜로 하나 더 주죠. 예, 그 정도가 아니고요. 티모바일을 통해서 사면요. 네. 하나 사면 하나 더 줘주는 데다가 삼성 그 VR 기어 헤드셋을 공짜로 주고요. 거기에 게임 6개 번들을 줍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1년간 무료로 줄 수 있는 걸 주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공격적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AT&T를 사는데 나는 우리 집은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전화기 하나 공짜로 주는 게 의미가 없으면, 네. 이런 고객한테는 48인치 스마트 TV를 공짜로 줍니다. TV를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최신폰 좋은 걸 산다고 비교하면 미국 사람에 비해서 한 70만에서 90만 원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통신비를 2년 동안에 약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70, 80만 원을 우리가 할인을 받았냐,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지원금을 나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잘못된 저거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통법의 이 첫 번째 항만 봐도 지금 뭐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못 보기 때문에 좀 질서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시장 질서를 잡은 게 아니라 시장의 기본인 경쟁이라는 거를 지금 정부가 없애버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아이폰 왜 막 저기 점유율 늘어날 상승, 수 있냐, 네네. 늘어날 수 있냐 하면 삼성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니까 미국에서 원래 그 1위주의를 공동 1위로 뺏겼다가 이 갤럭시 6 때는 뺏겼다가 7에서 다시 되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구형폰을 깎아줄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신형폰이 나왔을 때 아주 공격적인 그 전략을 해서 시장한테 좋은 걸 써봐야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초기에 막 미룰 수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뭐 회사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아이폰이 더 좋은 신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삼성이나 LG가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에 따라서 자기네가 얼마나 공격적이냐, 방어적인 수단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못하게 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애플을 도와준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명확히 제조회사한테 아주 손을 묶어놓은 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게 소비자라든가 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못 돌아가는 측면이 됐다. 이게 사실 한 2, 3년쯤 전에 갤럭시 S3라는 상품을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게 십몇만 원이 되면서 뭐 싸게 사는 게 능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당국이나 규제 당국은 공짜폰도 사라고 어떤 일정 정도의 유통 질서가 잡혔다. 또 요금제 혜택을 통해서 가계 통신비도 좀 줄어들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갔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공짜 폰이 사라진 게 유통 질서가 좋아진 거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네네. 네, 소비자한테는 공짜 폰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네. 이건 유통 질서가 좋아 잡힌 게 아니고 나빠진 거죠. 네. 획일적 가격이 유통 질서라고 그러면 통신이나 단말기를 공기업화해서 한전이 전기 팔듯이 팔면 획일적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다가 그렇게 놓으면 이게 혁신이 안 일어나서 소비자한테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걸 그 민간 기업이 팔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정부의 그 왜곡 내는 거의 기만성인 선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통신 3사가 매번 분기별로 실적을 공개하면서요. 통신 가입자하고 거의 1인당 월 얼마를 수입을 얻는지 알프라고 그러죠. 네. 1인당 그거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 1사분기 이제 2015년 1사분기가 단통법이 시행된 첫 네. 실적 발표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2014년 실적 1사분기하고 비교해보면 1인당 단통법 이후에 그럼 통신비가 줄었냐면 아닙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일반 폰으로 보면 1.2% 증가했고요. 네. 알트폰을 포함해도 2.38%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은 그럼 2014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도 통신비가 1%에서 2.6%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15년하고 16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두 개 다 시행된 이후니까 뭐 사실은 그러면 2016년에는 많이 줄었냐. 일반폰 전체 해서 줄은 게 19원입니다. 월 19원. 월 19원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0.05%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그러니까 월 20원으로 쳐봐도 1년 해봐야 저기 200원, 300원 돈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단말기는 훨씬 몇십만 원 비싸게 주고 사고거나 못 사고 연 300원 줄인 걸 가지고 통신비 줄였다. 이 미래부나 방통위가 얘기하는 이 통신비 줄였다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 아니 통신 3사가 벌어들인 영업 매출액이 안 줄고 늘었는데 어디서 통신비가 줄었다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SKT의 가입자당 매출만 해도 상승세고요.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 3사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혜택 중에 그 단말기 구매 가격, 즉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폐지가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통위는 지금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상한제 폐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좀 뭐 공짜 폰을 구입하게 되거나 또 다양한 방식의 이 단말기 구입에 대한 보조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 정부 입장하고 좀 배치되는 면도 있지만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책의 우선은 지금 소비자의 후생이 도움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가? 네네. 이게 뭐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회사 몇 개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아닌다면은 다 정부가 할 일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당히 비싼 기계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사야 되고 이게 그렇죠. 뭐 이게 냉장고 가격이거든요. 한 대당.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 제조사하고 이통사가 돈을 합쳐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짜 폰도 주고 50% 60% 깎아주겠다는데 그걸 네. 못하게 하면서 하는 거를 그게 타당하냐. 당연히 네. 이건 뭐 이런 규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또 요금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게 단통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또 이 기본 요금을 폐지하자. 통신사가 좀 많은 이득을 거두고 있다라는 건 이미 증권가에서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 요금도 폐지해서 조금 소비자 혜택을 돌아가게 하자.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 보시면요,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통신을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게임하고 전부 다 대용량 계시죠. 예. 동영상 보시고 사진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북구유럽하고 아마 이 아시아 몇 개 나라밖에 없는데요. 네. 이 대당 영업이익을 얼마나 보고 있냐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쭉 들여다보면요. 네네. 3만 원에서 7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 통신사들이요. 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마진, 예,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요. 네. 예, 3만 원에서 7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요란 수입이 얼마냐면 13만 2천 원이거든요. 이게 네. 1만 1천 원씩 12개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폐지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전부 이제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서겠죠. 네.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적자로 들었습니다. 아, 이 기본요금을 다 폐지하면요. 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그 시설 투자를 다 안 하고 네. 새로운 망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통신 안 되는 지역에다 중계기 못 달아주기 이걸 다 안 하고 영업이익을 다 포기해도 모자르는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기본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하려면 이걸 해놓으면 기본 이게 이제 조삼모사거든요. 기본 요금 네. 폐지하면 데이터 요금제를 올리기 전에는 네.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부 시민단체하고 야권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네네. 가입비는 한 번에 뭐 1,500원이고 첫 번 가입할 때 한 번이니까 네. 폐지해서 사람들이 좋았죠. 그거는 아주 작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기본료는 이게 뭐 통신사들을 다 적자로 넣기 때문에 현실성이 네. 없습니다. 네.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생각하기 전에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결국 단말기 유통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부의 어떤 개입이 조금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또 기본료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도 자꾸 듣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렇게 또 도와드리는 코너가 경제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요.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또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 요즘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맞히실 겁니다. 장기화된 글로벌 침체, 또 영국의 유로존 탈퇴, 브렉시트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자산 투자하시려는 분들 이 위험성을 어떻게 피할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불안정성이 큰 신흥시장 금융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금, 달러, 엔화 같은 이것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참 안전하거든요. 금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1g당 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자산에는 투자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또 시장가격 변동 위험 등이 따르는 데 비해서 이런 위험이 적은 무위험 자산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 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 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 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 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2부는 경제 톱뉴스와 함께 시작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됐습니다.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대책들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경유차, 이 환경과 미세먼지 논란으로 뜨거웠는데요.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단통법 개정으로 뜨거운 가운데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은 요금이 더 낮아질 전망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경 발표 나왔습니다. 네, 뭐 한다 안 한다 논란이 많았던 추경인데요. 오늘 발표했습니다. 10조 원 수준으로 하고 여기에 기금 변경, 뭐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경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 역대 네 번째이긴 한데요. 2008년 이후로는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진 이듬해였던 2009년에는 무려 28조 4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뭐 17조, 11조 뭐 이렇게 편성했었는데요. 뭐 추경을 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좀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재정 부담을 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 바로 이 10조 원인데요. 정부는 추경 자금을 브렉시트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뭐 민생 안정 사업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추경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나와 있는데 뭐 재난 또 전쟁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판단한 건데 성장률 전망치도 얼마 전에 낮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금 정부는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작년 성장률이 2.6%였으니까 뭐 이보다 높기는 한데 2년 연속 2% 이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 2.8%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9년에 0.7%가 유일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전망치에는 최근에 이 글로벌 경제를 일제 혼란에 빠뜨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는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영향이 생각보다 더 심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성장률이 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부는 브렉시트가 경기 하방 위험이 분명하긴 한데 이게 지난 주말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지금으로서는 계량화해서 반영하기 좀 이르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브렉시트가 이제 장기 이슈가 됐다. 뭐 누군가는 만성질환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요. 자, 브렉시트 이전에도 정부뿐만 아니라 KDI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도 그렇고요. 성장치 계속 성장률 전망치 계속 낮추고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2.8%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IMF와 OECD 같은 그 해외 기관들은 2.7%를 보고 있고요. KDI나 금융연구원은 2.6%, 그리고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 그리고 뭐 LG경제연구원이 2.4%에서 2.6%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0.2%에서 0.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 노무라는 브렉시트가 확정된 직후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춘 바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1%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추경 예산 추가로 쓰이는 돈에 대한 조급함이 경제부처 책임자들 입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기사 제목이 재밌는 게 13년 만에 빚 안 내는 추경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국채 발행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빚 안 내고 결국 추경하겠다 이 얘기인데 충당이 되나요? 일단 뭐 추경을 하면 사실 재원을 조달해야 되니까 세수가 남아둘 때 아니면 국채 발행이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네. 빚 내서 돈을 쓰는 셈인 건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할 때 둘 다 모두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빚을 안 내고 추경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이제 거둔 세금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중 1조 2천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올해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굳이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올해 세금이 꽤 잘 거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네. 일단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을 보면 목표치의 43.5%를 달성했는데요.
벌써 4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절반가량을 달성한 겁니다. 네. 이거는 지난해보다도 18조 1000억 원 정도 더 거친 건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반기에만 초과 세수가 1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서 또 2월 된 세금까지 한 1조 몇천억 원 규모가 있던데 불황이다, 어렵다. 언뜻 보면 정부가 세금을 많이 쥐고 있는 건 꼭 뭐 긴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세금이 잘 거친 이유 뭘까요? 사실 이해가 좀 안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가 자동차 개별 세수를 인하하면서 뭐 인간성리가 좀 늘었고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약간 일시적인 요인인 건데요. 네. 또 기업들 매출은 줄었는데 뭐 허리띠 졸라매기 나서면서 영업이익은 좀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법인세도 좀 쏠쏠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곳간을 새로 채운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좀 남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자, 추경 편성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눈여겨볼 만한 것들 있죠?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인데요. 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입니다. 네. 이 워낙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부담이 커졌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출의 금리가 1.5%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뭐 취업 후 5년 내 사회초년생, 뭐 이렇게 가입 그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를 한 겁니다. 다만 네. 새로 추가된 일반인 대상자는 이건 2.5%로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월세 내면 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을 때에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했습니다. 예, 조금 소득이 어려운 분들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좀 많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네요. 자, 경유차 뭐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올해 뭐 이번 하반기 경제의 운영 방향 발표된 내용인데요. 네. 10년 넘은 그러니까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바꿀 때에는 개별 서비스를 1.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네. 세금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인데요. 정부는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서 노후 경유 승용차 10만 대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에너지 효율이 높은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시면 가격이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네.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안에서 제품별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 가구에 4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받는 정보들 여러분들 좀 더 알면 꼼꼼하고 건강하게 또 경제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일 제조 뜨거운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바뀌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 공휴일이 뭐 예를 들어 매달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공휴일을 넷째 주 무슨 일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 뭐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노동절 이러니까 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뭐 황금 연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휴일을 날짜 기준이 아니라 요일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네. 뭐 작년과 올해 임시공휴일 지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좀 짭짤한 효과를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뭐 내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속으로 박수 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휴일이 일요일 경우 참 암담한 기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알뜰폰 쓰시는 분들은 요금을 더 낮게 낼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정책 발표로 나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을 미루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전파 사용료는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정부에 가입자 1인당 약 4,800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에 영세 신납을 보호한다 뭐 이런 취지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파 사용료를 면제해줬었는데요. 작년에 한 차례 면제 기간이 1년 연장이 됐고 이번에 또 연장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이나 뭐 KT 뭐 이런 기존의 이동통신사에 통신만을 들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도매 대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도 또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은 11%, 뭐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안에 확정 지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도매 대가가 낮아지면 소비자 간의 알뜰폰 요금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뜰폰 사업자들 또 알뜰폰 쓰시는 분들에게 좀 숨통이 트이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톱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출연 편성을 줄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경제도 사실 골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출연 편성을 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어디에 집행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네. 적절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재정을 투입해야 지금 시작하고 가는 경제 엔진을 좀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제부총리가 했던 타이밍이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예, 브렉시트 뉴스 금요일부터 이어지면서 정말 이 경제 도미노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영국이 EU를 탈퇴한 저 도미노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쓰러져서 무너져 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았죠.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도미노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브렉시트 때문에 교수님도 여기저기 인터뷰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네. 예,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 0.23포인트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격이 의외로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진이 심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그 영향 또 평가하시겠습니까? 여진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는요. 네. 먼저 이게 이제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밑에서 그러니까 지각 밑에서 거대하게 어떤 움직이는 이런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이제 평가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네.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요. 네. 브렉시트는 이러한 경향의 세기를 박은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상 세계 경제가 시계 제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공황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요. 네, 1930년대. 어쩌면 대공황 당시보다 더 상황이 더 나쁜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점은 각국이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네.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제 마이너스 썸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공황 당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해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 미국을 대체할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생태계도 대공황 당시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아주 성황을 이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지금 주요 국가들이 산업 체계 재편을 다 하고 있는데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저는 더 이제 그 불확실하고 더 나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대공황과 유사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브렉시트 이후의 단기적인 상황들을 지켜볼 때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지켜봐야 이 충격의 여파가 더 커질지 작아질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좀 특히 주목해야 될 변수 교수님은 어떤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만약 영국이 아니라요, 네. 그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가인 예를 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추가 탈퇴 국가로 거론되고 그러는데 네. 이들 나라들이 만약에 탈퇴를 했더라도 이렇게 충격이 컸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상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요. 네네. 이게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영국 탈퇴의 차별성이죠. 네. 우리가 흔히 세계 양대 금융 중심지로 월가와 런던 시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국은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운드화가 지금까지 달러화하고 유로화 다음의 비중으로 이제 안전자산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배경도 네. 은행 중심의 국제 금융 거래가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로 이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이제 진출한 은행들이 유럽에서도 동일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지금 철수 혹은 철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배경도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 금융 허브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면 자연스레 이제 파운드화의 사용 비중에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고 파운드화로 표시된 자산들의 이제 가치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이제 금융 투자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고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위험 자산의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 하나인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네. 또 하나의 위험 자산인 신흥국 통화의 이제 통화 가치 하락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글로벌 교육의 축소를 말씀드렸는데 국제 금융 거래 특히 국제 은행 간 거래의 축소도 불가피하고 이런 이제 자금 공급 규모를 축소시켜서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업의 자금 압박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증대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파운드 하나가 가치가 떨어진다. 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이제 이런 지금 어떤 핵심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과의 직접 교역 규모는 적다. 걱정할 것 없다.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기본적인 재정 건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신흥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자본 이동을 보면 안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브렉시트하고 우리 경제의 관련성을요. 네. 영국과 한국 혹은 이제 한국과 EU와의 수출 비중으로 이해하는 것은 네. 빙산을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브렉시트 충격으로 이제 영국과 EU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신흥국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석유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이제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제 타격을 입어서 성장이 둔화될 것을 지금 예상하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경제의 수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을까요? 영국에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죠. 유럽에 네. 국한되는 게 아니죠. 이제 수출 부진은 저는 이제 당분간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렸다고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수 강화만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제 의미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안 보이고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국제 결제 그것은 우리가 과거 50년대 이제 그러니까 IMF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충분한 거고요. 네. 네. 국제 결제원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외 투기 세력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략을 하는 이유도 그게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수로 방향을 돌려라. 지금 일본의 야당들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고요. 아베노믹스 수정을 요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과 별개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사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사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출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호재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소개하신 시각도 한쪽 측면만 보고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N구가 일본 경제가 강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요.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는 우리한테 수출 타격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이 한 85%를 영향을 미쳐요. 네. 환율은 한 12%뿐이 영향을 안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작용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네.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 교육에서 관세 장벽이 생기면 우리 수출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유럽 경제 침체에 따른 유럽 시장 수출 둔화를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보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반사이익이라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침체 또 여러 가지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웃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네. 좀 새겨봐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간 나온 얘기가 이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대 금융 자본이라든가 대기업에는 국가 사회주의처럼 마치 손실을 사회가 다 보전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또 일반 민간이나 가계 개별 부문에는 신자유주의처럼 아주 철저하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 그 어떤 불만이 골마 터진 거다. 그게 지금 영국의 어떤 저런 보호주의나 고립주의가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세계의 어떤
경제와 연관된 정치 질서나 어떤 분위기가 바뀔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이제 레리 서머스라고요. 네. 클린턴 때 재무장관 했던 사람이 그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행정부에서 이제 국가 경제 자문위원회 이제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제 내수가 이제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이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네.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소득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고 중앙은행은 돈만 푸는 걸로 자기 기능 다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중앙은행이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소득 불평등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체질 강화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제가 든 예를 들어서 한국판 양적완화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 잠깐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체질이 좀 이제 강화될 수 있도록 네. 가계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이제 강화가 돼야지만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하반기 구조조정을 근거로 해서 추경도 오늘 2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뭐 실탄 구성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또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한 대책, 또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하반기 경제 대책 발표에서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수 또 개개 국민의 어떤 개별 소비를 통한 체질 강화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추경 얘기를 하면서요. 네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마중물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마중물 효과를 내려면 이제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만약에 할 실력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가계 소비가 어쨌든 살아나야지만이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차선책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그걸 위해서는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 별 이제 사실 효과가 없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추경의 규모를 만약에 그러니까 늘리더라도 네. 제대로만 그러니까는 이 추경의 내용을 만약에 편성만 할 수 있다면은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추경 규모 가지고는 저는 언발의 오줌누기 식으로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의 26.6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정부는 추경, 그러니까 세입 증액 경정 방식을 통해서 10조 원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지원으로 10조 추가해서 20조 정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가 경기 하락, 즉 성장률 추가 둔화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자기 위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추경을 한 10조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볼 때는 한 0.3%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 수치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단기적으로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장률 수치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소득이라든가 일자리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건설 기업이라든가 기업들에게만 들어가고 네. 가계로 만약에 그것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네, 네. 그게 사실 성장률 수치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무슨 자기한테 무슨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추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결국은 마중물 역할을 못하면 뭐 물만 들이붓고 끝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을 부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초정탄산수 작사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산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 삼다
전화 주문은 1644-3049.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정말 이름처럼 좀 경제도 마음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안전자산입니다. 자, 8012님 투자금융 틀렸지만 저희가 응원의 마음에서 또 한번 당첨해드리고요. 1304님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정답 안전자산입니다. 브렉시트로 세계경제 뒤숭숭한데 이럴수록 다같이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5540님 사연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금값 올랐다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애들 돌잔치 때 모은 금들 금모기 할 때 다 줘서 금이 없는데 오르면 뭐하냐라고. 예, 이렇게 국민들은 항상 나라 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나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